축구 좋아하세요? 축구요? 뭐 내가 운동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안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보는 건 좋아해, 하는 건 싫어하고. 김민재 선수 모르죠? 누군데? 네, 그럴 것 같아갖고. 잠시만요. 1996년 네 11월 15일 지금 행복한데요? 아 그래요? 지금 행복하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 왜 막대기가 쭉 올라가듯이 왜 밑에 기둥이 우리가 기초가 잘 잡혀있다 그래야 되죠? 기초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기둥이 쭉 올라가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지금 운은 나쁘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뭐 어떤 결과라든지 어떤 뭔가를 했을 때라든지 뭐를 잡았을 때라든지 지금은 운은 지금 막 치고 올라가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은 뭐 내가 누구한테 아쉽다는 소리 못하고 누가 나를 쉽게 얘기해두고 나를 회방을 놔도 그 균형이 뚫리지 않고 쭉쭉 성장하는 운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올해 5년에는 뭐 문서의 사인, 계약의 사인이 두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 크게 나한테 어떤 떡을 먹어야 나한테 가장 큰 떡이냐를 찾을 정도로 뭐 어떤 제의나 이런 거 많이 들어오긴 해.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가정사라든지 뭐 집안 뭐 이런 것 쪽으로는 조금 많이 그렇게 뭐 좋다고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 많이 외로운 사주야. 외롭다? 그래서 어떤 그 가정에 대한 집착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돈에 대한 집착 소유욕이 많은 사람을 보이거든. 그래서 어떤 공이나 경기를 했을 때 죽어라 달렸을 때 자기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점을 찾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한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는 빨리 올라가 있고 단계는 내 나이에 비해서 빨리 올라가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국내도 국내지만 밖으로 많이 왕래를 많이 하면서 많이 움직이고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꼭 이쪽 꼭 지금 여기 뭐 축구요? 네. 꼭 축구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자기 이름으로 얼굴을 많이 그러니까 사주에 그 조금 자기 얼굴이 많이 비춰져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만히 움직여도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빛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결과 그리고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넣기 위해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 그런 게 좀 많은 경향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내가 봤을 때 좀 불쌍하기도 한 건들은 조금은 있어요. 그 뭐 좀 이렇게 봤을 때 가정 환경이 그렇게 어렸을 때는 내가 되게 외롭고 부모자도 어쨌든 간에 뭐가 좀 내가 그런 형편적으로 좀 뭔지 모르게 좀 내가 안 좋게 나와서 그런 걸 되게 케어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자기를 바꾸려고 되게 많이 바꾼 사람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한편으로 좀 불쌍하고 안타까운 건 있다. 하지만 저도 지금은 내가 아까 얘기했죠. 기초가 돼서 기둥이 쭉 올라서 있어. 근데 그 기둥을 콘크리트를 지금 잘 막아놨기 때문에 아마 콘크리트로 누가 벽을 치려고 해도 지금 당장은 올해, 내년, 후년까지 2, 3년은 운 해운년에는 그 해운선에 치는 건 없다. 하지만서 3, 4년 후에 갑자기 자기 자신의 모든 게 자만이 많아지면은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뭐 그런 사건 사고들 많잖아요. 갑자기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때는 조금 내가 자숙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자신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걔도 올라갔다 지금은 되게 겸손에 있는 상태다. 근데 한 3, 4년 후에 그때부터는 운이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꾸 뭔가 조금은 그때로 지금 2, 3년은 되게 운은 무지 좋은 상태예요. 뭐래도 좋아요.